이것도 4초를 유지하시는 운동 중에 팔과 복부, 가슴까지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에요. 복부와 엉덩이, 허벅지 앞쪽 근육, 복합적인 근육들이 다 사용하는데 먼저 이런 공, 짐볼을 준비하시고 짐볼 위에 손을 살짝 깍지 끼셔서 배 앞에 놔주세요. 그 다음에 볼을 밀면서 쭉 나갈 때 보시면은 배가 이렇게 볼에 닿지 않도록, 그 다음에 엉덩이가 또 너무 뜨지 않도록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척추를 거의 수평으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 근육이 사용이 되고 팔 뒤쪽 근육이 동시에 사용이 되어야 정확한 운동 동작입니다.